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.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개인들이 한 600억 정도 변동성이 컸었죠.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했네요. 플러스 12포인트, 코스피는 3252포인트, 코스닥은 985포인트, 1.72포인트 빠진 마이너스 0.17%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.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세가 있었죠. 거래소 같은 경우는 655, 기관은 종가에 매수는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개인들은 코스닥을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양매도, 뭐 거래소 코스닥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기관은 양매수, 금매수,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네요.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선에 있고요. 31,000원대에 있습니다. 31,900원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여타 종목들은 오늘 뭐 두산 관련주 급등했죠. 원정 관련주들을 제가 두산중공업 좋다고 얘기했잖아요. 제가 맞아 올라갔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강하게 움직였고요. 이 순환매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. 저희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사이클론, 업사이클, 다운사이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주식은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회귀 본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렇듯이 업황의 사이클을 잘 본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잘 보자 라는 것들을 꼭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러니까 그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. 자, 오늘 그래서 우리가 두산중공업 잘 보자, 원정 관련주, 그 다음에 또 수소차 얘기를 했었죠. SK가스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SK가스 잠깐 볼게요. SK가스 수소차 잘 보자 라고 했는데 서 있죠. 예, 가스 좋고요. 그 다음에 SK지주사 잘 봐야 돼요. 하반기에는 우리 SK 쪽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SK 가스, 그 다음에 SK, 그 다음에 현대위아, 현대로템, 현대위아, 현대로템 볼까요? 현대로템 수소차로 봐야 됩니다.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고요. 현대위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다, 자리에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. 원전은 따라가기에는 너무 버겁고요. 우리는 이제 수소차 쪽으로 보면 돼요. 수소차가 움직임이 하반기에는 있을 것 같고요. 수소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풍국주정, 이게 이거 코스닥 쪽에 좀 세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. 그 다음에 상하프론테크, 이거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요. 수소차 쪽에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, 또 제가 잘 보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풍력 잘 보자고 얘기했죠. 유니슨, 그죠? 유니슨 오늘 세게 움직여 7%대 움직였고요. CS 윈도 이거 잘 보자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네. CS윈도도 자리 잡고 있어요. 깨구리가 폴짝 하고 움직이는 그런 자리대다 라는 걸 보면 돼요. 삼성전자는 31,000원이 아니라 81,000원이라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요. 81,900원에 마감을 했어요. 오해없기 바라시고요. 그렇게 했듯이 풍력 관련주 두 개 잘 보자. 유니슨하고 CS윈도 잘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시멘트 관련주 항상 얘기했죠. 고려시멘트, 시멘트 관련주도 잘 봐야 돼요. 건설 업황 쪽, 그 다음에 정책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고, 시멘트 가격 고공행진 쪽을 우리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. 시멘트 잘 봐야 되고요. 거류, 샘표 이런 것들, 샘표, 3표 시멘트 보도록 할게요. 3표 시멘트 요거 잘 보자. 이것도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. 레벨단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시멘트 관련주 잘 보고요. 증권주 꼭 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하반기는 더 잘 봐야 돼요. 증권주라 하면 뭐 유한타증권 오늘 딱 약간 조정을 줬죠. 유한타증권, 그 다음에 상상인증권 요거 잘 봐야 돼요. 상상인증권 코스닥에서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조그만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. 그러니까 상상인증권도 잘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건설주, 중소형 건설주 잘 보자고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. GS 쪽은 GS 글로벌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요. GS 글로벌 이것도 만드는 자리에요.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죠.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다. 그래서 GS 글로벌 좀 관심있게 보면 레벨업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. 이런 종목을 봐야 돼요. 중소형 쪽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 게 나아요. 그 다음에 제약주는 두 개. 제약주는 뭐뭐 있냐면 대웅제약, 그 다음에 대웅제약 위로 열려있죠. 대웅제약 자리가 참 좋은 자리에요.
대웅제약하고 보령제약 이렇게 제약주는 두 개 섹터 보자. 이쪽 레벨업 될 수 있는 안전한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. 그러니까 요 자리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니까 제약주는 보령제약과 대웅제약 보시면 되고요.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S 이제 자리가 나온 것 같네요. 또 강추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죠. 삼성 SDS는 뭐예요? 디지털 화폐 쪽으로 우리가 천천히 봐도 되겠다.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기관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. 앞으로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봐요. 그러니까 재료 모멘텀이라고 그러죠. 뭔 재료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디지털 화폐 쪽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SGA가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삼성 SDS하고 파이오링크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잘 보면 돼요. 파이오링크 잘 보고 그 다음에 삼성 SDS는 디지털 화폐 쪽으로 잘 보면 된다. 이거 꼭 보일 속에 기억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쭉 끌고 가야 돼요. 끌고 가고 해야지 단기적으로 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봐요. 삼성 SDS하고 파이오링크 이쪽 무거운 거는 SDS 그 다음에 파이오링크 잘 보고요. 디지털 화폐 쪽으로 우리가 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. 자, 이렇게 종목들을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. 혹시 이렇게 장중에 악재가 나올 때가 있어요. 그건 대응을 잘 해야 되거든요. 그냥 무작정 들고 있으면 되지 않고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장중에 악재 같은 게 있어요.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가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 꼭 대응을 해야 돼요.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분산을 공부하자라고 얘기했어요. 이 악재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라는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지 않고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. 이것까지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줄 수 없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대응하는 전략을 짜줘야 돼야 되는 거예요. 이랬든 저랬든 관심 종목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거고 이게 100%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주식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이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들이 돌발할 수가 있고요.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호재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대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무작정 관심 종목 줬다고 사가지고 물려있어요 나쁜 사람 올라갔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종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종목을 줘서 올라가는 거 아 좋아요 떨어지면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.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도 꼭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런 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뭐냐?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성장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뭐냐? 공부뿐이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고 옥석을 가릴 수 있고 악재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겠죠.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입니다. 예측하고 틀리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하면 주식 매수하면 안 됩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하면 욕심만 가지고 주식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그래야 손해가 없는 거죠.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고 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모르고 하신 분들은 주식 다 포기하고 내가 알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내 거를 가져오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관심 종목 다 찍어드렸으니까요.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 시장 영향을 들주는 종목 쪽으로 매개가 붙을 것 같으니까요.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내년이 대선이다 보니까요. 정책주도 잘 봐야 돼요. 일자리, 복지, 노동,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. 복지 뭐 이런 것들 잘 보고요. 그다음 무상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, 그다음에 건설주 뭐 이런 것들 잘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. 김영구의 투톱 전략 꼭 보신다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좋아요 하루 2,000원에는 보는 분들이 만 회가 넘은데요. 한 1,000 좋아요로 많이 클릭해 주지 않아서 많이 속상하네요. 여러분들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고요. 꼭 좋아요 누르는데 돈 들어가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니까 꼭 방송 보고 좋아요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자, 고생하셨고 내일 또 뵐게요. 에너지 넣어줄게요. 개운 겨울 컴파 감사합니다.